다음에 나갈 땐 나도 데려가주라. 알겠어. 최대한 제어할 테니까 화내지 마. 믿더니? 네 기억을 버린다고? 어디 가려고? 지금까지 수도 없이 참아와서 오버클럭은 익숙한 줄 알았는데. 정말? 맨날 자유라는 이 강하다는 이 결국 쓸모없게 됐잖아? 위로 떨어지나? 귀엽다. 어딜 가려고? 춤을 더 춰야지. 노란색이다. 더 해줘. 오버클럭이 가져다 주는 힘이 뭐가 나쁘다는 거야? 죽을 수 없어. 불쌍도하지. 결국 다 잊어버릴 거면서. 이래봤자 뭐가 달라져? 네가 뭘 알아? 넌 두 번 다시 그 사람 곁에 설 수 없어. 있는 게 뭔 데서? 방랑자, 너랑 헤어지고 난 많은 곳을 다녔지만 항상 너를 만났어. 한 번은 이름 없는 여행자로 너랑 스쳐 지나갔고, 또 한 번은 잔성의 일원으로서 전장에서 마주쳤지. 만 번을 잊는다 해도 본능이 날 이끌면 난 또다시 너에게 이끌릴 거야. 난 알거든. 넌 날 찾아낼 거라는 걸. 귀찮게 하는 새네. 같이 처리해볼까? 겁먹지? 너랑 같이 싸우면 기분이 너무 좋아. 심장, 맥박, 주파수 모든 진동이 날 미치게 만들어. 피어라, 동백! 목격! 소리를 들어있지. 이 녀석 너무 약하잖아? 재미없어. 어디로 갔던 거야?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어?
너도 봤구나. 운명의 세 갈래 길목. 그건 그렇고, 너 역시 검은 해안의 리더였단 말이지? 돌아온 걸 축하해. 다시 만나서 기뻐. 나도 재밌는 걸 많이 봤어. 10여 년 전에 동굴에서 깨어난 후로 솔라리스를 떠돌아다니다 결국 검은 해안으로 돌아왔거든. 난 수많은 세계에서 수많은 과거를 봤어. 아주 작은 차이라도 서로 다른 길로 나아가게 됐지. 하지만 어느 세계에 있든 넌 날 구할 거고, 어느 세계에 있든 우리는 다시 만나게 돼 있어. 어떤 미래든 너와 나의 만남은 역시 운명이었던 거야. 내 운명의 씨앗. 유일한 상대. 이번 오버클럭을 제어하는데도 네 도움을 받았네. 앞으론 다시 이런 일 없도록 할 거야. 너한테 잘 보여야 하니까. 아까 핵심을 격파했으니까 스텔라 매트릭스도 잠깐 동안은 움직이지 못할 거예요. 이제 가도 괜찮을 것 같으니 돌아가죠. 베아트리체한테 좌표를 보내면 이번 임무는 끝난 셈이네요. 그럼 오늘 남은 시간은 나한테 내줄 수 있을까? 뭘 하려고요? 그건 이따 알려줄게. 과거가 남겨진 증표.